진짜. 있네요 진짜 얼굴에. 조정 전이라. 오빠 잘 생기셨었네요. 어? 지금 위나 있대네요. 여섯 대. 네, 26. 와우. 맞아요. 제가 내 그때 때니까. 그때 정란 씨가 저희 프로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할 때. 아, 고정은 프로그램도 했어요. 네, 고정 프로그램도 했었죠. 그래서 네. 좀 불편한 게 있네. 왜요? 불편해요? 저희 분이 왜? 아니요. 멈춰 그러면. 네. 한 바람 봐봐요 듣고. 다 지난 일인데 뭐.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여기가 우리 여배우의 침실. 아, 여기가 침실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입구에 대문 앞에 침실을. 보통 침실을 안쪽으로 놓는데. 구조상으로 저쪽이. 네, 근데 저쪽이... 원래는 저쪽이 제일 큰 방인데요. 네. 그냥 저 방을 다 드레스룸으로 만들고. 네. 어차피 침실은 잠만 자는데 뭐. 그리고 방이 안방이 너무 커갖고 텔레비가 너무 멀어서요. 그래서 나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나이 저런 이제 노안 올 때가 됐잖아요. 근데 와 침대 들어가니까 끝났는데 정말 아늑한데요. 집은 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홍진영 씨 집. 와 이게 누구야? 이거 김현아다. 내일의 사랑의 김현아. 이거는 진짜 제 생각 옛날 생각 맞나 봐. 확실히 인기가 소수로 얘기할 때 어느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이 드라마 할 때 진짜 모자도 못 쓰고 다닐 정도였어요. 모자를 막 진짜 모자를 다 뺏어간다고요? 그냥? 네, 그 정도로. 어? 예, 막. 그때는 왜냐면 우리가 그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다 팬레터. 네 그렇죠. 손편지 하갈. 손편지 다 네, 받고 손편지 하갈 뭐 손편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를 못 버리겠어요. 어디 있어요? 갖고 있어요. 정성이니까. 아 진짜? 아, 저기 이거? 여기네. 이거요? 천하장사가. 아, 차이가 안 좋았어요. 이게 정성이잖아. 이게 20년이 넘는데도 정성이.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맞아. 이름으로. 이거 다 하나의 이름인 거예요. 김연아. 아 요즘에는 이거를 휴대폰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안에 다 이름. 휴대폰에 이렇게 보이라고. 보이라고. 아, 이름을 몇 번을 쓰는 거야. 안에 뭐가 이름이라는 거야 이게. 김연아를 계속 써서 김연아. 아, 이거. 이제 들을 수 있어요. 안 보여. 이 대빼기 주세요 대빼기. 뭐야. 봐봐요. 아니 뭐예요? 너무 우리 사진 너무 튀어. 잠깐만요. 바로 이거야. 누가 이런다니까. 다 다른데? 안민경 씨께서 언제나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도 이루시기. 아직까지. 딱 봐도 방 문이 두 개로 나뉘어 이제 큰 방. 드레스룸이네 우리. 예. 옷방으로. 예. 아, 이 굉장히 고풍스러운 앤틱한 방이 안방이야. 이야. 야, 진짜. 아, 진짜. 진짜 정말 잘해놨다. 깔끔한 것 같아, 진짜. 정란 씨. 네. 어머. 매점 VIP가 옷 고르면 되잖아요. 와! 매장에 VIP 손님이 와서 여기서 신발도 신고, 예, 뭐 이러는 곳. 웨딩드레스 보는 거. 아, 그렇지. 웨딩드레스 입고 신부님 들어와서 아, 이거 웨딩드레스 이거 나와가지고 이게 막 아 그러네 얘기 듣고 아 드라마에서 어, 앉아 있으면 어. 남자 앉아 있어야 남자가 여기 있는데 어 섰다 있는데 자 이제 밖에 나가서 거실 공기 좀 시켜주세요. 자 거실 볼까요? 어 집이 크네. 이야 이쪽은 또 뭡니까? 아, 이거 진짜 예쁘게 나왔다. 여기는 거의 다 팬들이 만들어준 것들. 이거는 설탕을 만든 케이크인데 네. 연구 보존이 되는 겁니까? 거의 반연구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야 이거는 김정란 씨 사진만 모았어요. 진짜, 진짜. 신품의 사진들을 싹 모아놨어요. 팬분들이. 네. 야 이거는 어디 약간 드라마 일본... 각시탈. 각시탈. 아니 근데
이 사진 뒤에 이 샤이니 사진은 왜 있는 거예요? 샤이니 완전 매니아잖아요. 아, 제가 지조...